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을 하셔서 할 이야기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집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교회에 더 마음을 쏟고 있고 아마 보통 사람들도 이 교회는 툭하마 집회 툭하마 하고 뭐 이렇게 불평 짜증하는 분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새벽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집회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걸볼때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목사라서 그렇지 내가 성도가 됐으면 여러분들만큼 못하겠다는 생각을 자주자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보면 나이가 들어서 좀 서툰 것도 많고 또 잘하려면 좀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교회 안에서 형제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결국 우리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생각 우리 마음이 깊어지고 또 감사해지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 송원의 솔밭에 가서 형제와 교제했는데 정말 많은 좋은 교제들을 할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뭘부터 얘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게 잘 언뜻 말은 잘안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은 차분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들이 일반 세상에서 갖지 못한 많은 은혜를 입고 있는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하고 특히 한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교회 안 나간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제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다가 멀어진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은 별 어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고 또 즐겁게 보내고 그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단상에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그건 너무 재미있고 귀한 일이고 또 그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은 많이는 아니라도 1년에 몇 명이라고 해도 말씀 듣고 변화되고 또 어떤 형제자매들은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거 보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나 자신 바라보면은 제 나이도 많고 좀 부족한 마음도 느껴지고 교회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형제님 또 속속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런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또 우리 교제를 통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는데 굿뉴스 스페셜 이 시간에 만나는 시간도 더 좋은 시간이 돼서 여러분 마음에 아, 좀 그리워하고 찾아보고 싶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앞으로 좀더 열심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둘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이번 주 깨끗한 공기와 화창한 날씨는 가정의 달, 5월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었는데요. 바로 내일부터는 인천을 시작으로 상반기 성경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이틀간 진행되었던 전도자 훈련은 우리를 예수님 가까이로 이끌어주는 복된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어질 성경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회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5월 6일과 7일 이틀간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인도 텔랑가나주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이었던 하이데라바드의 시온 복음교회에서 열린 CLF 컨퍼런스에는 약 1,200명의 성도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교단 대표 및 기업가,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CLF 대표단과 만났고 6일 저녁과 7일 오전에는 텔랑가나주 와랑갈에 위치한 조띠기도원에서 박옥수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이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받았고 박옥수 목사는 이틀간 5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7일 저녁에는 시온 복음교회에서 인도 전 지역 교회가 함께 모여 박옥수 목사와 연합 예배를 드리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박옥수 목사의 인도 방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도에 펼쳐질 복음의 역사를 기대케 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기쁜 소식 강릉교회와 오산교회가 각각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각 교회는 기도회, 가판전도, 성경공부 등으로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며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펼쳐 지역민들을 초청했습니다. 강릉에서는 기쁜 소식 울산교회 이강우 목사가,
오산에서는 기쁜 소식 동해교회 김은기 목사를 강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이어지는 성경 세미나는 지역 곳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4일과 7일 제천과 전주 서부산 실버대학이 지역 내 실버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실버대학 등으로 연락해온 복지관 등에서 어르신들을 초청해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즐거움을 안겼습니다. 공연 후에는 각 실버대학에서 준비한 마인드 강연과 복음을 전하며 더욱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실버대학 측은 앞으로도 다채로운 활동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노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광주교회와 부산대원교회는 지난 4일과 5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주제로 자신의 경험담을 선발해 한국어로 열띤 발표를 펼쳤습니다. 발표 후 이어진 특별 메시지는 부담을 넘어 도전한 참가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타국에서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에 대해 전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는 요즘, 이러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와 안산교회는 인천 성경세미나를 위해 부서별 갑판전도 및 복음교재로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중 인천교회 청년회는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바이블 토크 앤 워크라는 제목으로 소규모 성경세미나를 열었고 안산교회에서는 9일 행복마실 문화교실을 마련했습니다. 이색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마인드 강연 및 복음 메시지를 전한 행사는 지역민들에게도 특별한 시간이 됐고 프로그램을 기획한 성도들은 믿음으로 전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고 간증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김천 링컨 중고등학교가 자체 영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 영어 성경 수업을 비롯해 학교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들을 배웠습니다. 특히 영어 연극을 준비하며 영어 활용에 대한 부담감을 뛰어넘는 기회가 있었고 캠프와 함께 진행된 마인드 강연은 학생들이 죄사함을 확신하고 믿음을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천 링컨 중고등학교 측은 학생들이 캠프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성경 세미나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얀마 기쁜 소식 부다오 교회와 몽골 기쁜 소식 울란바토르 교회가 각각 성경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미얀마 최북단 지역 부다오에서 열린 성경 세미나는 부다오 교회와 신칸 교회가 함께 준비했으며 새로 참석한 300명에게 김종호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성경 세미나에는 기쁜 소식 논산 교회 안계현 목사, 기쁜 소식 포항 교회 서진기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복음을 전했고 오후에는 참석자들을 위한 한국 문화 박람회 등으로 풍성하게 꾸며졌습니다. 우간다 IYF 지부는 국가인도부의 초청을 받아 카세세 지역의 청소년 교육 캠프에 마인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캠프에는 각 지역 청소년 대표 400여 명이 참가했고 교육은 7일간 이어졌습니다. 카비앙가 고드프리 국가인도부 장관은 이번 카세세 청소년 교육 캠프를 시작으로 우간다 IYF 지부와 함께 지역별 교육 캠프 투어 및 마인드 교육 훈련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캠프 폐막식에는 카세세 지역 출신인 무역부 은바디 장관과 여러 지방 정부 주요 리더들이 참석했고 참가자들은 IYF 마인드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이 마음과 삶을 다르게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 이 사람 소경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은 그 부모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에 하나님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어떤 일을 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길에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눈을 뜨는 걸 보이면서 하나님이랑 나타내기 위해 그 사람은 소경으로 지금까지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고생했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은 반대로 다른 면으로 보면 소경으로 있다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즐거웠을까, 행복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이제 태어나서 목회자 된다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그 전에 이제 제사함을 받은 걸 깨닫고 난 뒤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죄사함 받고 난 뒤에 이게 너무 좋은 건데 이걸 좀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어찌다 보니 제가 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목회자가 되고 복음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한 사람이 진지하게 하나님 나에게 하신 일들 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우리 죄를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함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던 모든 걸 갖추어 놨는데 다만 이 사실 잘 알질 못해서 재산 받지 못하고 있는 분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 다 다르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 나선 사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만나 이야기하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걸 보면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저희들 교회에 나오는 형제자매들이 다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지만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 살면 더 복된 삶이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서울 시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구원을 받고 우리 함께 예수님 주신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교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서울 시내는 많은 교회들이 요즘 많이 힘이 없어지고 줄어들고 이제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져가는 거 볼 때 안타까운데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없는데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2023 기쁜 소식 선교회 10대 뉴스 1위로 빛났던 인도 선교 소식. 그 감동의 여운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박옥수 목사님이 이번 주 5개월 만에 다시 인도를 방문하면서 인도에 또 한 번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인도를 복음으로 일으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인도 선교 방문의 현장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지난 2023년의 시작과 끝을 수십만 명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로 장식했던 인도 선교. 인도 내부에서 계속 이어지는 종교 핍박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일하시며 계속해서 인도에 큰 역사를 보이고 계신다. 지난 12월에 이어 5개월 만에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인도 텔랑가나주를 방문하게 됐다. 5월 6일과 7일 이틀간 박 목사는 텔랑가나주에 있는 기성교단 및 목회자들의 초청을 받아 복음을 전했다. 첫 번째 일정은 하이데라바드의 시온 복음교회에서 열린 CLF 컨퍼런스. 평균 온도 4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200명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당에 모였고 그중 외부 목회자만 약 900명에 달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 가운데 텔루구권에서 국민 찬송가로 불리는 레킨 찰레니를 성악 버전으로 불러 큰 호응을 얻었다. 박옥수 목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인도 방문에 대한 기쁨을 드러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가져가신 예수님만을 마음에 세워야 한다고 복음을 전했다. First of all, I want to thank for bringing him, such a person, a blessing to our ministry here. I heard many people preach, but when Pastor Park preaches, it goes with his experience. When he was preaching, when he was telling the word, and we could also see his life in the word. It's not just the word we see. We see many preachers preaching the word, but I've seen Pastor Park living the word. The stories he shared with us, his faith stories and how he came to this stage, they're quite an inspiration for all of us. I once again thank CLF for this wonderful seminar in my church here, and it's a blessing, and I hope there are a lot many more conferences that would happen in this way. Thank you. 오후에는 교단 대표 및 기업가,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CLF 대표단과 만났다. 박 목사는 죄를 이기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복음을 전했다. CLF 대표단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CLF의 일원으로서 복음을 함께 전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The emphasis which Dr. Park has given was on the sin. Today, nobody talks more about sin, but he was very straightforward to tell you that we are all sinners. Jesus has died for our sins and taken all our sins upon himself and made us sinless so that we can have an eternal relationship with him. So that has touched my heart. Oh, this is the main gist of the Christian gospel. Our sins are washed away by Jesus, only Jesus. So he has spoken on the cracks of it. This is what it is. And the whole gospel is based on that. No human effort, no human deed can clean our sin. Only one who has committed no sin. And that is Jesus Christ, our Master. Well, I have come to know about a little bit of this organization. Some of the leaders I met there in Delhi. And I feel this is very much essential so that all Christian leaders in India, you know, the world over is all right there, but in India, Christian leaders must come together so that we can together we bring this awareness and the responsibility that we have and carry this message to the grassroots, to everyone. 텔랑가나주에서 하이데라바드 다음으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 와란갈. 이곳에 있는 조띠 기도원에서 6일 저녁과 7일 오전 두 번에 걸쳐 박옥수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가 열렸다. 조띠 기도원은 텔랑가나주에서 가장 큰 교회로 폴슨 목사와 자야프라카시 목사가 공동 설립한 후 32년간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성경 세미나에 앞서 폴슨 목사와 자야프라카시 목사가 박옥수 목사를 맞이했고 박 목사는 고맙다는 화답과 함께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틀간 조띠 기도원을 가득 채운 5만 명의 사람들. 이들 앞에서 펼쳐지는 축하 공연이 성경 세미나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인도와 한국의 청소년들이 어우러진 새소리 유소년 합창단의 무대, 그리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현지어로 유창하게 부르는 찬송가는 아름다운 선율과 섬세한 화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박옥수 목사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며 로마서 3장을 펼쳤다. 우리 모두 죄를 지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신 것이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심겼다. 잘 아파플레 아이나ప్పటికిని 크리스트 యొక్క రక్తం ద్వారా ఉచితంగా ఇప్పుడు నీతిమంతులుగా తీర్చబడ్డాం అనే విషయంలో విశదీకరించిన విషయాన్ని బట్టి మా హృదయాన్ని చాలా మరి హత్తుకుందండి. కాబట్టి చాలామంది మేము అనుకుంటామో ఇంకా నేను పాపిని అనేటువంటిది ఉంటుంది. కానీ ఆయన లేఖనాన్ని బట్టి మాకు ధైర్యం ఏంటంటే మేము ఇప్పుడు నీతిమంతులము
అనేటువంటి ధైర్యము, అలాగే మరి వారి యొక్క వ్యక్తిగత జీవితంలో కూడా చిన్ననాడు చేసిన చిన్న చిన్న పొరపాట్లు కూడా జ్ఞాపకం చేయడం వలన అవును మేము కూడా అవన్నీ చేస్తున్నాము. ఇంకా దేవుడిచ్చే మహిమకు అర్హులం కామేమో అనుకుంటాము, కానీ ఈ యొక్క పరిశుద్ధ లేఖనాన్ని బట్టి మరి రోమా 8:24 బట్టి చాలా చక్కగా విశదీకరించిన మరి అయ్యగారికి ప్రత్యేకించి యేసు ప్రభు చెప్పబడిన వాక్యం రోమా పత్రిక 3:23 మన పాపములు యేసు ప్రభు శిలువ మీద మోసిండు, తుడిచివేసిండు, మన పాపములు తుడిగబడ్డాయి. సంపూర్ణంగా మనకు విడుదల దొరికింది, విమోచన దొరికింది, రక్షణ దొరికింది, ఆరోగ్యం స్వస్థత ఇచ్చిండు దేవుడు. ఉచితంగానే శిలువ మీద రక్తంలో మనం కడగబడ్డాము. ఆయన మరణం ద్వారా మనకు విమోచన, నిత్యరాజ్యం ఇచ్చాడు, స్వాతంత్రాన్ని ఇచ్చాడు. మనకు పాపం లేదు, మనకు పాపంలో తుడబడ్డాం, శాపం కొట్టివేసిండు యేసుప్రభు శిలువలో. బాగుక్సు ముక్సవ హమ్కే రోమాసో 3:24 읽어내려가는 사람들, 특히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부분을 읽을 때는 이곳저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여태까지 23절에 머무르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24절로 마음이 옮겨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I am so glad I could hear Pastor Park speaking simple gospel, how God wanted to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 Actually, preachers make it very complicated, but this man of God is so profound truth. He started with Romans 3:23, how many people use only 23 and never talk about 24. So they only justify the man is sinner. But the free gift of God is a bigger news. That's what Brother Park did. It is an amazing, no doubt, he is chosen vessel for this kind of, especially the salvation, getting lost is being preached all over Indian pastors because of so many, doubts or whatever it is. But this man of God, he preached the truth very profoundly, very powerfully. I praise God. 짧지만 알찼던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7일 저녁. 시온복음교회에서 인도 전지역 교회가 함께 모여 박옥수 목사와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틀간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으로 더욱 화목해진 예배 분위기. 박옥수 목사는 사도행전 10장의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한마음이 되는 것처럼 성도들 모두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복된 삶을 살 것을 마지막까지 당부했다. తర్వాత నేను ఎలా రక్షణ పొందుకున్నానంటే ఇప్పుడు ఈ వాక్యం చెప్పి పట్ట వల్ల నాకు ఎంత ఫుల్ హార్ట్ఫుల్గా ఉంది. ఫస్ట్ నేను నీతిమంతుని కాదు పాపిని అనుకున్నామని, కానీ ఒక వాక్యం ద్వారా నేను నీతిమంతుని అనుకుని ఇప్పుడు నేను హార్ట్ఫుల్గా నేను ఆనందంగా ఉన్నాను. తర్వాత ఈ మందికి మా ఊళ్ళకి కూడా ఫ్యామిలీకి చెప్పగలుగుతున్నాను, ఈ నీతిమంతుని మీరు కూడా నీతిమంతులాగా అవుతారని. హననింకేసో పునేషిన్ జోంగుల్ తోంగే 5만 명이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인도를 뒤덮었다. 겉으로 보기엔 형편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비하신 구원의 열매가 가득했다. 인도의 모든 교단을 복음으로 물들이자는 약속을 따라 앞으로 더 놀랍고 크게 펼쳐질 인도 선교의 앞날을 기대해본다.
지난주 유럽 3개국 선교 방문을 통해 우리는 CLF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의 한계에 부딪히고 참된 복음에 목말랐던 유럽 목회자들이 CLF를 만난 후 이 복음을 유럽에 널리 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 그러면서 잠들어 있던 유럽 교회를 깨우는 CLF의 바람. 오늘은 포르투갈 기쁜 소식 리스본 교회 배기현 선교사, 그리고 이탈리아 기쁜 소식 로마 교회 황선웅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니? 좀 그 한국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앞에 선교사로 가서 어떻게 사시고 또 어떤 즐거움이 있고 어떤 행복한 일이 있는지, 또 어떻게 힘들 고통스러운 일이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기회 아니면 듣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이야기하실래요? 여러분, 선교회에서 기쁨과 즐거움, 어려움 좀 이제 다 얘기, 우리 같이 선교회 안 갔지만 느낄 수 있도록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포르투갈에 선교 나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2014년도에 포르투갈에 처음으로 파송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도착했을 때 말도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또 형제 자매님들도 거의 없어가지고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까, 참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회에서 또 선교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또 교회 인도를 받으면서 언어도 배우고 또 많은 이제 복음의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복음을 섬길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한 분씩 허락해 주셨고요. 또 처음에 선교 나올 때는 저희 부부밖에 없었는데 또 하나님이 자녀들도 허락해 주셔가지고 지금 새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금 선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시간도 있고 힘든 시간도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가지고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목사님 와주셔서 저희가 너무 큰 축복을 받았고 또 저희 선교에 큰 어떤 진보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말도 모르면서 가서 이렇게 어떻게 복음을 구원을 받는 일이 있습니까? 참 너무너무 신기하고 정말 그런 일인데요. 포르투갈에 지금 구원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함께 복음을 섬기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한 35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복음을 섬기고 있고요. 가신 함께 얼마나 일하고 되셨어요? 있는 예, 목사님 10년 됐습니다. 10년 됐어요. 35분. 예.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는지. 처음 전도해서 예, 구원 받았을 때 막 그때 한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예, 목사님. 저희가 이제 참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제 마음에 참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일반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시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성도들도 막 줄어들고 하면서 결국 교회 문을 닫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저희도 CLF를 통해서 일반교회 목회자들을 만나고 하다가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또 보내주고 목사님 전하시는 집회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했는데, 이분이 목사님 전하시는 그 마태복음 3장의 안수복음을 들으면서 이분 마음에 복음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오랫동안 나도 이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오늘 내가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었는데 정말 이 목사님 안수복음 들으면서 내 마음에 죄가 없어진 것이 너무 분명하고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서도 이제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제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저희도 신기하고, 야, 이렇게 일반교회 목회자들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구원을 받는구나. 근데 이분이 교회 문을 닫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교회를 나오신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처럼 나와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굿뉴스 신학교 온라인 굿뉴스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배우면서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일반 교회 목회자로 지내셨는데 정말 저희 형제님처럼 저희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같이 지내고 있고요. 또 이분을 통해서 또 새로운 분들도 한분한분또 교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목회자든지 아니면 뭐 일반 평신도든지 상관없이 이 복음을 들으면 다 바뀐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고요, 목사님. 목사님이 한국에서 말씀 전해주셔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걸 생각할 때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한국에 선교사 부족 하나 더 보낸 셈 치고 그분도 선교사를 같이 세워서 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예, 목사님. 거의 뭐 선교사는 비슷하게 됐지요. 영적으로 모든 예, 면이. 목사님. 그럼 같이 교회 일하자 그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를 봐서 목사의 은사가 되면 또 안수도 하고 해서 같이 사역을 해서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 하나 보낸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그런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사역하면 안 됩니까? 좀 권해서. 예, 목사님.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한국도 한번 와보라 그러고 그러면 한국도 되게 와보고 싶어 할 건데요. 예, 목사님. 예, 그 목사님. 마음도 달라지고, 그래야 그쪽에도 또 전도자 만들어가지고, 자꾸 많이 생기면 다른 지역도 보내고, 그렇게 했으면 더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예. 선교사님 가서 복음을 전해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 생각하면 너무 놀랍고요.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그분 좀 같이 사역하도록 권해 보십시오. 내가 형편이 어느 정도는 잘 모르지만은 성경 이제 구원받았고 이제 배우면 되니까요. 같이 단사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돼서 쉬운 사람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사람 일꾼 만들 다른 지역도 보내고 파송도 하고 그래서 뭐 한국에서 가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 하나님 목사님. 앞에 예 감사하고요. 또 황선우 선교사 이야기 좀 하십시오.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로마 황선웅 형제입니다. 저희는 2020년도에 로마에 파송이 돼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와 있습니다, 목사님. 그 전에 유럽의 여러 나라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언어도, 새로운 언어, 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큰 아이는 17살이고 작은 아이는 15살인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면, 다른 아이들이 중국인이라고 막 놀리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주시는 그 기쁨이 참 컸습니다. 저희들도 로마에 와서 처음에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또 길들도 열어주시고, 팬데믹 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도 일반 교회 목사님이 창세기 27장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 좀 위치가 있는 분인데, 그분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확신하고 난 이후에, 팬데믹 때 계속해서 줌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분이 밀라노에 사시는 분인데, 밀라노에 있는 그 목회자 모임의 대표가 됐다고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밀라노에 방문할 때마다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어려움뿐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서 저에게 새로운 기쁨도 함께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내가 밀라노 도시 많이 들었고 참 좋았는데 그게 도시 우리 선교사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그게 예, 목사님. 자녀들이 그쪽의 나라에 잘 적응하죠. 이제 자랐으니까요. 예, 목사님. 지금은 두 아이들 잘 적응하고,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언어도 이제 잘합니다, 목사님. 이제 그러면 선교사로 또 세우죠. 세워서 아버지와 함께 예, 같이 목사님. 복음이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아이들이 복음도 전하고 들어 하지요, 학교에서. 예, 이번에 학교에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요. 요즘은 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사귀기도 하고 이번에 그리고 5월 1일 행사 때 친구들 초청도 하고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아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제 한국 오기 싫겠네요. 그래도 아이들이 한국이 고향이라서 한국에 잘 가고 싶어 합니다, 예, 목사님. 오고 싶어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한국에 예. 다녀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됐습니다, 2년 목사님. 됐, 예. 너무너무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 아이들이 있다는 게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복음에 같이 협조하고, 아버지 같이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한다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목사님. 밀라노가 새로워지고, 구원만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쪽 나라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저 교회 안에서. 이탈리아는 천주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목사님. 그렇죠. 그리고 예. 개신교는 1.2%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아하, 약한데요. 예. 이번에 목사님께서 로마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5월 1일 행사 때 굉장히 많은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목회자들이 참석을 해서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새로운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생각이 아닌 말씀에서 의롭다 하면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롭다고 하셨던 그 목사님 외치셨던 말씀을 듣고 목회자들이 구원을 확신하는 목회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난 이후에 여러 목회자들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과 함께 복음의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그리고 7월 달에 한국 세계대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는 아직 목회자들이 많지만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목회자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방문해 주셔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 많은 목회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목사님. 예, 앞으로 그쪽 갈 일은 또한번더 가야 할것 같습니다. 가서 예, 목사님 꼭 교제하고 방문해 싶고 또 주십시오. 선교사님하고도 교제하고 그런데 그 선교사 사모님은 어떻게 외로워하지 않습니까? 그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제 아내도 옆에 외롭지 않게 잘 계십니까?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 오셔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옆에 계십니까, 혹시? 예, 목사님 있습니다. 예, 좀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네. 아, 예,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네. 아유. 네, 사모님. 아, 남은지 사모님. 지금, 이탈리아에 가신 지한 4년 정도 되시는 거죠? 네. 네. 4년 정도 되셨으면, 그동안 좀 적응하기도 어려우셨고, 또, 이 언어를 배우는 부분에도 많이 어려웠을 텐데요. 또그 어려움을 또 어떻게 넘기셨는지 간증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여러 나라를 이렇게 유럽에서 이동하면서 언어나 비자나 아이들 학교 문제가 제 마음에 엄청 크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에 이렇게 파송을 받으면서 유럽에 계시는 종들이 하나님이 이탈리아에 보냈다는 걸 먼저 믿어라.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탈리아에 보내셨다. 그 말씀을 먼저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때 내가 다른 도시도 갈수 없고 국경을 넘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언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동안 계속 이렇게 언어를 공부하고 또 주위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께서 성경 공부를 줌으로 한번 시작을 해봐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목회자 사모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언어를 이렇게 많이 더 공부하게 되고 언어가 늘었던 것 같습니다. 백희연 선교사님, 사모님, 서수아 사모님 곁에 계신지요? 예, 있습니다. 네네. 잠시만요. 네, 서수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사모님은 지금 포르투갈 선교 나가신 지 이제 10년 차 되셨는데요. 이번에 목사님께서 포르투갈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포르투갈은 어떤 나라고 또 지금 이탈리아는 개신교가 1%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또 포르투갈은 어떤지 잠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포르투갈도 로마와 마찬가지,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개신교가 1에서 5%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나라이고요. 그동안 카톨릭이 이제 지배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복음에 관심 없이 살아왔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CLF를 통해서 포르투갈 땅에 많은 목회자들과 이렇게 사귐을 갖게 되었고, 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분들의 마음이 동하고 움직이고 감동을 받았고요. 또 이번에 이제 목사님과 합창단이 방문해 주셔서 정말 이베리아 반도가 흔들리는 걸 저희가 느낄 수 있었고, 진짜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저희에게 주시고 큰 힘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포르투갈은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바다가 아름다운 곳인데요. 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소망이 없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곳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대항해 시대가 시작될 것을 저희가 믿고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오고 싶지 않습니까, 종종? 네, 한국 가고 싶어요, 예, 목사님. 한국도 오시고 또 그쪽에도 한국 사람 좀 초대하세요. 이 좋다고 와서 친구들 와서 그 와서 한 달이나 머물면서 같이 전도도 하고 또 같이 좀 사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형제자매들 가운데 이제 사귀는 분들 많아지지요, 지금은 이제. 예, 목사님. 목사님 방문으로 인해서 새로운 목회자들도 저희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요. 그리고 준비팀 목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믿지 않았던 그 자매님 남편이나 아니면 교회에 좀 멀어져 있던 자매님들 가족들이 이번에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과 연결이 돼서 주일날 모임에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가장 불편한 게 음식은 괜찮습니까? 예, 목사님, 이탈리아는 음식이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 음식은 아니지만 이탈리아 파스타나 피자 뭐할것 없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요, 목사님. 음식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피자도 있고 치자도 있고 그래서 좋겠습니다. 사원이 한국 언제 다녀가셨어요? 예. 예, 목사님, 2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올 여름에 또안 오십니까? 네, 목사님, 가고 싶습니다. 올 여름 오십시오. 네. 이태리 별로 안 멀잖아요. 미국보다 가깝죠? 좀 예, 멉니까? 목사님, 예, 목사님, 이태리 가깝습니다. 예. 예. 비행기로 11시간이면 갑니다, 목사님. 11시 뭐네요. 예, 네.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한국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또 같이, 이번 여름에 같이 가겠습니다, 예, 목사님. 같이 오셔서 모임도 가지고, 교제도 하고, 또 아이들, 저 아이들 한국에 한번 데려와야 해요. 애들 와서 보고. 예, 목사님. 좋습니다. 그쪽에 현지 그 구원받은 형제 교제도 좋지요. 예, 목사님. 저희들 몇해 전에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을 교제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심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이 그대로 되어 저희들에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후에 이번 캠프 때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 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분들 그리고 아시아 필리핀계 많은 목회자들이 이번에 참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구원도 확신을 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 복음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해 한국에 주셨습니다. 여름에 오락하십시오. 와서 우리 같이 교류해가지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그분들 같이 초청해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백인 선교사님 지금 뭐야? 사모님 안 계세요? 나 목사님 있습니다, 목사님. 왜 숨어 계셔서 나오시죠? 예. 사모님, 그저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지금은 다 적응했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유럽 사람들 장벽을 뚫고 들어가기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이렇게 저에게 틈을 주다가 딱 어느 순간부터는 틈을 주지 않는 이제 그런 장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어를 배우고 또 이제 이들과 같이 이제 사귐을 가지면서 친구가 되니까 자기들 가족 안으로도 들어오게 해주고 같이 밥도 이제 먹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랑 비슷한 게참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남이 가족들을 이제 이렇게 건사하는 것도 그렇고, 좀 이렇게 부모님을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돌봐드리는 것이나 어떤 문화적인 것들 굉장히 비슷한 게 많고 정서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이야기가 잘 통하고 해서 또 직설적이지 않고 둘러서 말하고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비슷하고 해서 점점 더 정이 가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아, 예. 그래, 자매님, 그 통해서 구원받아서 들어 일어나고 합니까? 예, 목사님, 많지는 않지만 저희 아이들 친구의 엄마들이나 또 이제 주변 이제 동네 부인들이나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 계속 성경 공부 가르치십시오. 성경 공부 가르쳐가지고 한국에 같이 와서 교제도 하고 간증도 좀 하라 그러십시오. 네, 목사님, 그러겠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들이 해외 가서 복음 일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저도 이제 해외 여행을 자주 하는 편인데 저 가서 뭐 잠깐 며칠 뭐 이틀 하루 있다가 오고 그냥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도 상당히 사람들이 같이 외국인들이 서로 마음이 교류가 돼 좋고요. 원래도 굉장히 많은 나라를 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하나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 복음 전할 때 가장 힘드는 게 뭡니까? 언어는 지금 잘 통하죠, 그러니까. 예, 목사님, 언어는 잘 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제할 때는 언어는 그래도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복음 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목사님. 언어를 그런데 정확히, 예, 정확히 하려고 막 애쓰지 마십시오. 적당히 해도 가서는 다 알아듣습니다. 밥먹어 했어요 가만두고 또 외국 사람들 너무 그 나라 말 잘하면은 좀 믿고요 좀 서툰 언어를 해도 괜찮습니다 단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면 괜찮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시고 예, 그래야 목사님. 좀더 그쪽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너무 완벽하면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이 한국어하면 너무 잘하면 징그럽잖아요 그러니까 서툴고 아밥 먹어 했어요 가 그래야지. 좀 어울리고 그런 겁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하죠. 한국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듣고 또 기억하고 또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 예. 네, 서수아 사모님. 유럽에는 또 미라클 투어가 또큰 몫을 하고 있는데요. 미라클 투어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유럽에서는 저희 미라클 투어를 이제 매년 겨울에 하고 있는데요. 이 투어를 통해서 유럽에 있는 40개, 45개국의 도시를 저희가 버스로 돌면서 이제 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고 감탄을 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겨울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포르투갈에서는 4개 도시에서
이 행사를 했는데요. 포르티마옹이라는 남쪽에 있는 도시에서 했던 그 행사가 참 너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웠고, 저희가 아레나를 빌려서 이제 그 장소에서 2,500명이 되는 관객들과 함께 이 공연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많았고 안될것 같았지만, 진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이제 이 발걸음에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또 시청의 도움 그리고 많은 후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정말 이렇게 이좀 아름답게 일들이 준비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올해도 이렇게 또 이런 공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많은 장기 선교사들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백희연 선교사님 이번에 이 포르투갈 CLF와 또이 선교 방문의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 이제 포르투갈 CLF는 한국에서 CLF를 시작하시면서 또 저희도 그 마음을 받아서 CLF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한 5년, 6년 정도 지금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스본, 저희 수도에 있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저희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고, 이제 리스본을 넘어서 제가 지방 도시에까지도 CLF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요. 저희 리스본에 이제 목회자 중에 이발돈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단의 대표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국에 2022년도 그리고 23년도에 2년 연속으로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도집회 참석하시면서 이분 마음에 복음의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진짜 이게 참된 복음이구나. 선교회를 향해서 또 목사님을 향해서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너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마음을 여시고, 또 이렇게 교단 대표급 되는 목사님이 마음을 여시니까, 교단 전체 목회자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또 저희를 환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틀 중에 저희가 둘째 날 오전에 그 교단의 본부에서 저희가 그 교단 목회자들 대상으로 CLF가 있었는데요. 일반 교회 목회자들은 여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80% 이상 정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저 자기 본업이 있어가지고 또 돈을 버는 일을 하는데 사실 화요일 오전은 평일날 오전이기 때문에 모임을 갖기가 참 어려운 날입니다. 근데 이발도 목사님이 교단의 전체 목회자들에게 일하는 사람이든지 안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휴가를 내고 박 목사님 모시고 합창단이 오는데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다 휴가 내고 참석하라고 해가지고요. 그날 아침에 이제 자기가 갔는데 약간 200여 명 가까운 되는 교단의 대부분의 목회자들 그리고 또 리더급 임원들이 와서 또 목사님을 환영하고 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합창단의 음악과 또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연결된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 방문을 통해서 아 진짜 이 제가 아직 한국에 다 모시고 나가지는 못했는데, 이분들이 저희 선교회를 더 분명하게 알고, 또 목사님 말씀 직접 들으면서 훨씬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더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하게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리스본뿐만 아니고, 지방 도시에도 많은 문들을 열어주셨고요. 또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도우니까, 저희가 이 칸타타 투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큰 사이즈로 또 규모로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포르티망 아레나에서 큰 장소를 빌려서 2,500명 정도 되는 관객이 와서 참석을 했고요. 또 100명이 넘는 CLF 목회자들이 또 CLF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올해도 하나님이 더큰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고요. 또 목사님 방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복음의 문들을 열어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네. 예, 저 감사합니다. 해외여행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원래 여러 나라 갔는데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었고, 또 복음 전할 수 있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일 선교사. 뭐, 보통 일일, 이일이 그렇게 짧게 머물고 오긴 했지만은 정말 성경 수고하시는 조금 선교사들의 맛을 조금 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 우리가 가진 복음이 한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이제 서서히 이제 교계에서 우리 선교가 좋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요. 전에 우리는
비방하고 뭐 이단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그 일절 없어졌고요. 또 많이 우리께 마음을 열고 있고 복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저희들이 정말 옛날에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는 비교할 수 없었는데 그때 교통도 안 좋고 모든 게안 좋고 언덕도 그랬는데 요즘은 뭐 교통도 좋아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좀돈좀 들더라도 한국에 또한 번씩 다녀가십시오. 특히 아이들 데리고 한국 왔다 이번 여름에도 오셔서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뭐 많이 못 도와도 또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 한국에 한번 다녀가서 또 한국은 또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또 기쁨도 없고 그래서 좋겠고 또 한국에 와서 우리 형제들에게 선교가 어떤 건지 설명도 좀 해주시고 또 가족들도 만나보시고 또 그러십시오. 그리고 저희들도 오면 소고기 국에 쌀밥 대접해 드릴게요. 그래서 잘 먹고 가실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어 선교사를 보면 늘막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차 타고 지내고 정말 너무 부끄러운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수고하는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들 다 차가 있습니까? 예, 목사님, 저희 로마는 아직 차가 없습니다. 차가 로마 없어요. 교회는. 예, 아. 목사님이 저번에 로마 방문해 주셔서 차 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목사님. 예. 차 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 포르투갈도 차가, 아, 그, 이태리는 어때요? 차 있어요? 아, 이탈리아 로마 교회가 차가 없습니다, 차 목사님. 없고, 예. 다음에, 포르투갈은? 아, 예, 목사님, 저희는 차가 한대 있는데요. 식구가 많아서 차가 한대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예. 아, 식구가 많아, 차가 좀,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한국에 나오실 때 봐서 차를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우선 한 대만 있고, 다음 좀 이따 또, 이제, 아직까지 한 대도 안 없는 선교사 좀 있어서 먼저 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건 좀 미뤄놓고, 예,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한국 오십시오. 오시면 차를 살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들이 한국에서 너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잘 먹고 잘 지내는데 늘 성경 수고한다고 생각 좀잘 대접하려고 자칫 그걸 제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자주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꼭 이제 여름 방학 때꼭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교제도 하고 또 힘도 얻고 그리고 좀그 한국 밥도 먹고 그렇게 가족들도 보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시다 또 선교사 되어 가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한국어 뭐 제일 하고 싶습니까, 사모님들? 짜장면 먹고 싶습니다. 아, 예, 짜장면 시큼 사드릴게요. 나한테 사달라고 약속했으니까 사드릴게요. 그 친정 가족들은 모두 평안하십니까? 네, 목사님. 고향에 친정 그 어머니 뭐 보고 싶고 그렇지요. 그리고 예, 오늘도 목사님. 보고 싶고 예. 정말 복음을 위해서 먼 나라 수고하는 감사하고요. 그래도 여러분 통해서 그 나라가 복음의 꽃이 피어서 나중에 세월이 지난 뒤에 그 수많은 구원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선교회 가는 데마다 복음의 역사 일어나 감사하고요. 확실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엔 어색하지 힘이 되고 여러분들 그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보람된 겁니다. 가장 귀한 일을 하는 분들이 선교사들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한국 사람들 인사 좀 하십시오. 한 사람씩. 예. 한국 교회 형제 자매들 인사 좀 하십시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탈리아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고 유럽 교회가 한국 교회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저희들 복음을 이곳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주 한국에 방문하진 못하지만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방문하면 교제도 나누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계속해서 이탈리아를 위해서 또 유럽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배승기 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포르투갈
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요. 정말 한국 교회에 정말 기도와 또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저희가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최근에는 참 많은 분들을 허락해 주셔 같이 복음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포르투갈 교회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번씩 방문해 주셔서 또 복음도 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저희 형제자매님들하고 또 교제해 주시고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꼭 포르투갈에 한번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로 활동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든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옛날보다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또 한국도 가까워진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그 나라가 이제 살아나고 그날 구원받아서 일어나서 복음을 듣고 그 열매들이 맺어진다면 하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우리도 기쁠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누구보다 외롭고 힘들 때 있고 고독할 때가 있지만 가장 보람된 일인데 그 성전에 가셔서 구원받는 열매가 하나 둘 일어나고 볼때 너무 기쁩니다. 저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름에 꼭 오셔서 좋은 시간도 나누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여름에 간다고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다 연락을 하십시오. 그래서 또 가족들과 좋은 만남도 되고 또 아이들도 한국 와서 좀 즐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비행기 표값 이런 부분을 정말 좀잘 돼서 매번 오게 하진 못해도 1년에 한 번은 꼭 와서 같이 가족들을 즐기고 또 선교 발표도 좀 해주고 그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래 화상으로 얼굴 봐서 감사하고요. 두분그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복음을 이래서 귀한 열매가 맺힌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꼭 한국도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고 여러분들처럼 복음 들은 살아서 그쪽 주민들 앞에 일하게 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했던 복음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기폭제였는데요. 이곳 로마에 그리고 유럽 곳곳에 이 복음이 다시 전파된다는 사실은 참 뜻깊은 일입니다. 어제 오늘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는 전도자 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또 능력을 누리고 또 복을 누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반기 성경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